안녕하세요.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대신공원 입구에서 중구 영주동에 있는 충원탑 아래까지 걸어본 영상입니다. 오늘이 12월 11일인데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늦단풍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공원 입구에서 충원탑 아래까지는 약 3km 정도 되는 편안한 숲길인데 이 코스는 서구청에서 개발한 숲도랑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대신공원 입구로 오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동대신역에서 동아대학교 병원 방향으로 오면 되는데 도보로 20분 정도 걸리고 구덕운동장 공영 주차장에서는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 외에 구덕운동장 근처를 통과하는 노선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입구 쪽으로 가다가 구덕민속예술관과 중앙공원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왼편 주택가 사이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70계단을 오릅니다. 길 위에 올라서면 이순신 영모비가 나오고 오른편에는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근처의 단풍과 숲길이 참 좋네요. 입구에서 600m쯤 올라온 곳에 매점이 있고요. 왼편 길은 숲샘로드 입구인데 내원정사와 서대신사동 꽃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매점 오른편에는 산수장이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여기서 직진하면 석탑 약수터 쪽으로 가는 임도이고요. 우리는 오른편 길 경남고등학교 방향으로 갑니다. 길이 충원탑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공원 매점에서 운동시설 있는 곳까지 약 500m 구간은 편백숲이 좋고 길도 넓어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경남고등학교 담벽 옆으로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동대신 숲도랑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운동시설 지구 바로 아래에 동아대학교와 경남고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숲속에 쉼터와 운동시설 지구가 있습니다. 시설 지구 끝에서부터는 좁은 오솔길이 이어집니다. 한참을 가면 데크 전망대가 나오고 우리는 전망대에서 시내 쪽을 바라봅니다.
앞쪽은 서구와 중구 일원이고 남한대교도 보이네요. 우리는 테크시를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데크길은 아래쪽 마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크길을 조금 따라 내려가다가 왼편에 잠수함이라고 표시된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래쪽 마을로 이어지는 데크길이 또 있네요. 가다보니 왼편에 돌탑이 있네요. 바로 오른편 아래쪽 주택가에 절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절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산화경방초소를 지나고 배수로 옆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두 번째 경방원 초소를 지납니다. 쉼터데크 전망대에서 430m 온 지점을 지납니다. 아름다운 단풍 경치도 볼 수 있고요. 내리막길을 조금 내려가면 설책이 나오는데 설책은 추모탑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경방원 초소가 있는 아래쪽은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보니 숙도랑길이라는 아치가 설치되어 있네요.